우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곳은 힐더스톤 칼리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루스테일스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힐더스톤 칼리지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어학연수를 할때 가기 전에 들었던 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한국인들끼리 몰려다녀서 영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만 더 들어서 온다. 이런 말들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였고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이제 이선호 실장님께서 힐더스톤 칼리지를 추천을 해주셨고, 이제 아무래도 영국 시골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접촉 횟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힐더스톤 칼리지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힐더스톤 칼리지의 강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우선 시골에 위치해서 대다수가 영국 현지인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이제 강사진 또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곳이 힐더스톤 칼리지의 학교고요. 학교 캠퍼스고요. 이제 힐더스톤 칼리지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홈스테이입니다. 물론 이제 홈스테이가 뭐 다른 칼리지에서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힐더스톤 칼리지는 이제 홈스테이를 영국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테일스가 시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한 영국인들, 그러니까 백인 영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홈스테이를 많이 호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시간이 이제 이 홈스테이를 할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뭐 몇몇 학생들은 이제 그냥 집에 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영어를 연습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집중하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매일매일 프리토킹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영어 부분에서 잠시만 좀그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그 영어가 사실은 저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조금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한두 시간 하고 왜 하면 좀 절박했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영어가 실제로 뭐 파운데이션 할때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왜 외국 학생들이 IELTS 점수만 맞추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송환 학생이 여기서 IELTS 점수 맞췄지만 또 영어를 하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안 하고 바로 IELTS만 맞춰서 입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직접적인 비교는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스피킹이 훨씬 좀더 유창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 있다가 IELTS만 맞추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말을 듣고 자기가 할 말을 생각을 하고 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 2개월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프리토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머릿속에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영어로 나가게 된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홈스테이에서 계속 그 1시간, 2시간 정도 말을 받아주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이제 홈스테이 배정이 된 이제 랜드로드, 집주인이 아무래도 저희 힐더스톤의 랜드로드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집주인 자체도 이제 말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 같이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힐더스톤이라는 학교를 제 학생들 오면 제 학생들이 어학연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해서 이렇게 큰 학교보다는 이 학교를 소개해 주는데 홈스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경험상 여기가 좋았다, 좋았다, 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한 곳을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는지는 몰랐네요.